이번에 만나볼 무대는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직접 창작 뮤지컬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진주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역 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공연 예술 박스 더 플레이의 뮤지컬 공연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헌신,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골매 송골매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응답바람 응답바람 아, 연락은 응답 없습니다. 이 고지를 사수해야 된다. 충성 충성 소대장님 지금 탄약도 다 떨어지고 지원병력도 없고 이 싸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면은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병장 지금 이 고지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여기가 뚫리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지를 지켜야 한다. 궁중 병력 지원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게 우리의 임무다. 알겠나? 통신병 다시 지원 요청해봐. 충성. 송골매 송골매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응답바람 응답바람 우전 올 때까지 대기한다. 최병장님 저희 이렇게 다 죽이는 거 아니죠? 저 아내도 너무 보고 싶고 제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자.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 그래 갈래. 그러면 아무것도 못 지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은 다 잃혀버린다. 알겠어? 서지 않으리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어떠한 위협이 닥쳐도
됐습니다. 강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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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병님! 은근이야! 강희병님! 강희병! 은근이야! 강희병님! 강희병!
1988년 9월 17일 오전 5대양으로 열려져 있는 한강에서 방상제가 시작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회식 식전 행사 테마지가 펼쳐졌습니다. 5천년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말라 그랬지? 아 진짜 자. 조심해서 놀아야 돼 알겠지? 뛰어다니면 안 돼 위험해 다쳐 아이고 혜미야 자꾸 한테 뭐라 하지 마라 어? 왜? 아빠 오랜만에 본다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 맞지? 오늘 아버지 오시면 유람선 타러 가자 알겠지? 어머니 아이고 여보 저러가! 아이고, 이게 저러가! 어머니, 정말 저러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이후에 찾아온 평화의 기쁨 그 장면까지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슬픔과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이었죠. 6월 또 호국 보훈의 달에 딱 맞게 작품을 아주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예술박스 더 플레이의 앞으로의 활동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해서요.